잡고 땅볼 땅볼 굴러갑니다. 백으로 굴러가 골라인 앞쪽 부딪혔어요. 땅볼 굴러갑니다. 백으로 굴러가 골라인 앞쪽 부딪혔어요. 투자와 최연소 선수 겹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연소 선수까지 공을 끌고 가다가 여기서 골을 붙였고 충돌이 꽤 크게 일어난 중간이었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다 앞쪽으로 또 베이스 쪽으로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격입니다. 레이스 선수는 본인의 방향대로 진료를 하고 있었어요. 최연소 선수가 나타나니까 지금 피하려는 그렇죠. 과정에서 진로에 약간의 좀 변경을 좀 하는 듯한 모습이 잠깐 있었고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안경까지 날아갈 정도의 충격이었었고요. 김경문 감독이 지금 한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지금 두 선수가 충돌이 있었습니다. 최연소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페어라인 안쪽에서 처리하기 최연소 선수 충격이 있었지만 레이스 선수에게 미안하다라고 먼저 표현을 했어요. 하나 측에서 3피트에 대한 판독을 요청하였는데 지금 상황은 최연성 수비수가 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각됐기 때문에 그 상황이 성립하지 않고 옵터락션 상황이 되므로 주자는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하나이글스가 어제의 패배를 오늘의 승리로 바꿔냅니다. 확실하게 이 하나이글스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오늘의 경기였습니다.